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 텐 예민수입니다. 예, 한 주를 쉬고 왔는데요.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 주가는 3000선에서 공방전입니다. 지금은 3000선 조금 밑에 내려와 있는데요. 그러게요.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주말에 새롭게 한 주 오니까 좀 멍합니다. 지난주 흐름들이 연속성이 좀 끊어지는데요. 금요일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오늘 조금 밀려서 가고요. 3000선 공방인데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의 희망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조금 조정적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여기서 뭐 우후하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밀릴 가능성 대비해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딥사이트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에요.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성장과 물가를 중심으로 다음 상승, 다음 스텝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물가 이야기, 성장 이야기, 전략 이야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텐 출발합니다. 양지수 생각보다 약한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후반에 다수의 종목이 올랐던 만큼 오늘장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펀치는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장님과 함께 알아볼 추격주 눌림주 무엇인지 각각 열어보겠습니다. 자, 추격주는요. 한정기술입니다. 한 넉 달간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 그걸 4거래일 만에 만회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유럽의 부는 원전 회기바람 오늘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눌림주는 현지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우위. 과연 어떤 포인트인지 고려제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볼까요? 4거래 사이에 한 3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중국과 인도는 석탄이 부족해서 유럽은 또 가스가 부족해서 전력난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발전 단가가 안정적이라 이 원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지금도 사도 괜찮나요? 네, 뭐 한전기술은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으로의 회기 바람이 거셉니다. 프랑스, 체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11여 개국들의 에너지 장관들이 이번에 기후변화 위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가장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산으로 원자력을 좀 꼽았는데요. 거기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프랑스 2030을 발표를 하면서 이 계획에 소형 원자로와 관련 기술 개발이 들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럽은 천정부지로 솟구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혼쭐이 났죠.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친환경 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원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미국, 일본 등도 원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한국만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적인 흐름이 다시 원전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원자로 개통 설계와 종합 설계를 영위하는 회사죠.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함에 따라서 국내설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관련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각국들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한전기술 역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차세대 일체형 원자로인 SMR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기술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SMR 같은 경우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300MW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하지만 최근 업계 분위기는 500MW까지 소형 원자로로 좀 포함시키는 추세인데요. SMR은 구조물이나 기기를 모듈 단위로 공장에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건설이 간단하고 건설 주기도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기술력 있는 국가에서 이를 생산 제작한다라고 하면 트럭이나 배 등을 이용해서 원전이 필요한
다른 국가로 운송이 가능하고 원하는 부지에 조립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MR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와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몇 개의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고요.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까지 받아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최초라는 수식을 붙일 만큼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와 개발을 가속화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기술은 국내 원자력 관련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회사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7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7만 2천 원, 2013년도 때 가격 같은데요. 저희 한번 기대하면서 한전기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눌림주로는 고려제강 잡아주셨어요. 이 종목 접할 때마다 이 종목 접근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좀 매매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눌림주는 고려제강이라는 회사입니다. 고려제강은 이제 특수 선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선재 그러니까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길게 이게 선으로 되어 있는 철강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제강의 매출의 60%가 이쪽 선재 부분에서 나오고. 이 선재는 주로 자동차 타이어 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는 여러 겹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타이어 코드란 제품은 타이어의 형태를 잡아주고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한 일종의 보강 소재입니다. 예전에는 무명을 좀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스틸 코드와 나일론, 폴리에스테를 합성해서 좀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재가 이제 스틸 코드라는 소재인데요. 전기차 모델로 가게 되면 엔진보다 무거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자동차의 무게가 증가하고 바퀴 회전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타이어 마모가 심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기차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실제로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는 1500kg에서 한 1700kg인 반면에 아이오닉5의 무게가 2000kg에 달하거든요. 전기차에는 그에 맞는 타이어가 쓰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스틸 코드가 내장된 타이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스틸 코드를 만드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고려제강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려제강의 전방 산업인 타이어 산업이 잘 나가야지만이 현재 되는데 현재 글로벌 타이어 산업은 호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타이어 판매량도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로 갈수록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동차 시장의 정상화는 타이어 시장의 정상화와 같은 말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려제강은 유럽, 미국을 포함해서 각 대륙마다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공장들이 지금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최근 실적이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판가를 올릴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급속히 오른 해운 운임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공세는 힘들어지고 있고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고려제강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으로는 PER 5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PBR로 본다고 하더라도 0.5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매우 매력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운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도 되네요. 고려제강 각 진출해 있는 국가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스틸코드도 포인트 기억할게요. 목표 주가 4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